진짜 일로. 아,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아, 신비야. 바빠 죽겠다. 가라. 아, 잠깐. 가방은? 어? 아, 가방도 안 갖고 나오면 어떡해? 야, 나 지금 엄청 늦었는데 네가 지금 갖고 가면 안 될까? 내가? 아, 갖다 줘. 나 지금 엄청 급해서 그래. 어? 가방 내 방에 있어. 문 열렸고. 어? 갖고 와. 어? 미안. 아, 진짜 왜 저래? 에이. 도우미 바꿔야겠네. 아, 그럼 준이는요? 경치 예매한테 들어가는 날에 민영이가 데려다줬을까? 예, 요거 맛 좀 봐라. 예. 걔는 요새 원에 애 볼 시간도 없는지 아침에 데려갔다 저녁에 데리고 오더라. 뭐 유명한 작곡가 밑에 들어가고 아주 잘 됐다던데. 잘 되긴요. 말이 그럴듯하지. 문화생인데 그걸로 밥벌이도 못할 텐데. 어이구, 얘 잘 됐다고 자랑하던데. 요즘 돈 없어서. 요즘도 케이블 CM송으로 뭐 아르바이트 하는 모양이던데. 저번에 민호 아빠네 사무실도 CM송 부탁했다가 노래가 영 아니라서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노래가 영 아니야? 걔가 왜 실력이 없어? 실력이 있으면 벌써 성공했겠죠. 보면 준이 엄마도 답답해요. 자기 길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고 맞는 걸 찾아야죠. 보면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는 것 같고 참 걱정돼요 정말. 준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게. 야, 민영아! 실력이 있으면 벌써 성공했겠죠. 정말 준이 엄마도 답답해요. 자기 길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고 맞는 걸 찾아야죠. 아, 진짜. 아, 못 참겠네? 아, 생각할수록 혈압이 올라. 아,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남의 길을 정리하라 말아야. 지가 뭘 한다고. 지는 뭐 얼마나 이렇게 잘났다고. 연락 싸투마하지 진짜. 여보세요? 아, 예, 감독님. 예, 지금 집에 있는데요. 예? 예? 그 잡지 이름이 뭐더라? 아, 음악의 전당. 그거 좀 사봐. 이번 호에 신지 씨 기사 짧게 실렸을 거야. 저번에 기자가 신인 좀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신지 씨 프로필이랑 공연 사진이랑 줬었거든. 잘 써준 것 같던데. 저기 아저씨, 혹시 음악의 전당 나왔나요? 음악의 전당이 뭐예요? 음악 잡지인데? 5월호야. 그런 건 여기 없죠. 큰 서점에 가보세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없다는데 뭐가 저렇게 신이나? 오페라와 팝을 절묘하게 섞어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의 이 곡은 뮤지컬 배우 출신 신인 작곡가 신지 씨, 가로 열고 오른쪽 사진 가로 닫고의 첫 데뷔곡이다. 김지영 감독은 신 씨를 가공되지 않은 원석에 비유하며 머지않아 뮤지컬계의 찬란한 보석이 될 제목이라고 칭찬했다. 앞으로 그녀의 행로가 주목된다. 야, 기사 진짜 잘 써줬다. 야, 나 진짜 너무너무 좋아. 심장이 막 짜릿짜릿한 거 있지. 야, 그리고 잡지에까지 나니까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야, 너 진짜 스타 같아. 뭐? 재능이 없으면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싹 통바가지 아주. 준아. 자. 그치. 너무 무겁지, 네가 들기에는. 아, 대놓고 보여주는 건 너무 속보이고. 어머니! 준이 일찍 왔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준아 엄마 안녕. 엄마 빠이빠이. 가라. 네, 들어가세요. 아, 그게 자연스럽게 싹투바가지한테까지 가야 되는데. 음악 자체니까 눈에 띄기만 하면 바로 보긴 할 텐데. 예, 어머님. 왜? 예, 네 책이 가방에 딸려 들어왔던데. 네? 아, 맞아요. 아이고, 참. 그게 거기 들어갔었구나. 아, 괜찮아요. 나중에 찾아갈게요. 심심하면 보시던지요. 그게 아니라 이걸 국물을 엎질러가지고 버렸거든. 괜찮은 거야? 네? 아니, 애들이 라면을 쏟아갖고. 혹시 비싼 책 아니냐? 네? 아니, 뭐. 아니에요. 잡지인데요, 뭐. 네, 네. 괜찮아요. 예. 아이씨, 뭐야, 아이씨.
안녕하세요. 어머, 준이 엄마가 웬일이야? 에? 아, 저기 어깨가 좀 뭉친 것 같아서요. 치료 좀 받으려고. 정말? 아무리 어깨가 아파도 나한테 치료받을 준이 엄마가 아닌데 웬일이야? 아, 웬일이라뇨. 형님 실력을 제가 아는데. 응? 좋아. 어디 봐. 뭐 심하진 않은데? 많이 아파? 네? 네, 되게 아픈데요? 그럼 침 좀 맞고 가. 따라와. 유관호사. 네. 너무 티나나? 뭐해? 네? 네, 가요. 가방 좀. 아마 내일이면 괜찮을 거야. 혹시나 또 결리거든 한 번 더 나와. 네, 고맙습니다. 그럼 잘 가. 네. 준이 엄마, 책을 놓고 갔네. 저기요, 책을 놓고 가셨다는데요? 저기요! 책을 놓고 가셨어요! 저기요! 저기요! 책을 놓고 가셨어요! 뭐야, 귀머거리 봉사야?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쯤 분명히 봤을 텐데 왜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어? 아씨. 안녕하세요. 이엠박 한방병원입니다. 책을 놓고 가셔서 연락드려요. 오늘 야간 진료하니까 늦더라도 찾아가세요. 오셨어요? 예, 연락 받고. 아까 그렇게 쫓아가도 못 들으시더라고요. 이거.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굳이. 원장님은? 세미나 가셨어요. 아, 예. 그럼. 안녕히 가세요. 뭐야? 읽은 거야, 안 읽은 거야? 어? 이게 뭐야? 이거 왜 찍혀 있어? 저기요. 이거 누가 찢었어요? 네? 네? 전 아닌데. 저도 손도 안 댔는데. 그럼 누가 이래요? 원장님만 보셨거든요. 아, 원장님이 그러셨나? 와, 싹둑 바가지 진짜. 와, 나 어이가 없네. 아니, 기사를 봤으면 좋은 소리는 못 해줄 망정 다른 사람 못 보기 찢어버려? 이 뭐 개떡 같은 심보야. 아니, 나한테 무슨 억하심경 있는 거 뭐야. 와, 나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만나. 아이씨. 생각할수록 열받네. 어? 또 오셨네요? 언제 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 진료 끝났는데. 어머, 준이 엄마. 네, 저 왔습니다. 술 마신 거야? 왜 이렇게 잔뜩 취했어? 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뭐 그렇게 형님한테 잘못한 게 많아요? 무슨 소리야? 잡지 봤죠? 분명히 봤죠? 제가 잡지 기사 난 거 보셨잖아요. 근데 축하해 주기는커녕 이거 다 찢어버리고 말이야. 어떻게 그런 실수가 있어요? 형님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다 됐다 잘나신 거 알아요. 뭐 이딴 박스 기사 우습겠죠, 그죠? 그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걸 다 가게 찢어버리고 말이야. 내 가슴이 다 찢어진 내 가슴이. 이거 나 가져가. 안 그래도 내일 만나서 주려고 그랬는데 잘 왔네. 이게 뭐예요? 물론 축하해. 근데 겨우 이 정도 기사로 만족하는 건 아니겠지? 더 성공해서 나머지 장까지 다 채우라고. 준이 엄마는 너무 욱하는 게 문제야.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성격부터 다듬는 게 좋을걸? 인간관계도 중요한 거 알지? 뭐야 그 표정은? 우리 사이엔 감동은 어울리지 않는데? 들어가. 난 먼저 갈게. 일이 있어서.
지만 멋있지. 지만 멋있는 거 다 하지. 그래 좋아. 내가 여기다가 내 기사 가득 쳐갖고 보여줄 거야. 꼭 보여줄 거라고. 박혜미 여사 오케이. 네. 어이구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요. 저기 있잖아요. 내 사실상 자랑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제 기사 놨거든요. 괜찮 보실래요? 물 건네놔요. 예? 내 오리발. 오리발 빨리 달라고. 아, 안 그래도 계속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내가 어제 당신 때문에 얼마나 당했는 줄 알아? 아,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뺏겼어? 뺏긴 커녕 줘도 안 가져가더만. 아, 아, 거침없이 하이킥.